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최근 우리 사회에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26년간 검사로서 형사 법 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한 달 사이에만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송파 살인사건 신변보호 중 여성을 살해한 사건,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사건 등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며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면서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마스 홉스가 말했듯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담긴 헌법 제30조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하철의 낙서부터 지었는데 그 결과 경범죄는 물론이고 강력범죄도 큰 폭으로 낮췄다. 경찰이 범죄 대응 태세를 제대로 갖추게 한 것도 범죄 추방의 한 요인이었다고 사례를 들면서 저도 검사 출신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경찰력만으로는 충분히 범죄 예방이 되지 않는 만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제대로 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리고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못지않게 범죄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면서 탁상행정, 전시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고시의 자세로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후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흉악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윤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범죄심리학자 프로파일러 출신인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표 1호 공약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당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카는 장기 스토커였지만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도 해줄 수가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범죄 피해 통합 전담기관을 신설해 범죄 피해자를 정부가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